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아직 모든 브랜드들의 SS 룩북들이 공개되거나 신상이 출시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나온 것들 중 이쁘다 탐방 컨텐츠예요. 모두들 봄 쇼핑 대기 중이실 텐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 키미는 이런 걸 보고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쁘다 보러 가실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Stalkers. 자 조금 감성, 미니멀, 차분 요런 스타일의 브랜드들부터 먼저 볼게요. 인사일런스 제일 먼저 보였던 거는 두 셋업이에요. 코튼 데님 셋업인데 하나는 트러커 형식으로 하나는 블레이저 형식으로 둘 다 너무 예뻐. 게다가 바지 실루엣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살짝 커브드 라인으로 빠진 것 같아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요 브라운 트렌치코트도 눈여겨보고 계시겠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쇼! 크림 블루존과 크림 바지! 바지 들어간 디테일마저도 굉장히 후였습니다. 이거 실물로 보고 싶네요. 다음 브랜드는 쿠어! 아직 룩북이 출시되지 않았지만 어떤 제품들이 나올 건지는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뽑아본 제 눈독 아이템들은 우선 숏한 아우터들. 요 두 자켓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절개 디테일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목 부분이 굉장히 차프, 시크한 느낌이 주는 블루존과 굉장히 미니멀하지만 소재 텍스처감이 궁금한 제품. 셔츠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기본 셔츠 아니죠. 이렇게 터크를 이렇게 여기저기 잡아놨어요. 그래서 셔츠 단품만 입어도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시즌 쿠어에서 제일 눈독 들이는 것들은 트렌드에 있었던 얇은 다시락 파카리들. 전체적으로 쉐입감은 미니멀하지만 다 다른 소재에 자그마한 디테일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요것들 꼭 사용해서 제가 에르메스 따라잡기 합니다. 자 다음은 엘무드. 엘무드는 그 특유의 섹시함이 살짝 있는 브랜드죠. 눈독 아이템은 바로 카라 브이넥 니트. 스트라이프가 굵직굵직 들어가서 뭔가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스트라이프 디테일이랄까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여지는 숏 아우터들. 계속해서 짚어줘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텍스처감. 텍스처감이 얹어지지만 색감적으로는 무난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지는 저 쫀쫀한 느낌에 들어간 요 컬러 포인트 이너 티셔츠. 저거 판매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굉장히 땡깁니다. 다음은 섹시한 브랜드 노이어. 섹시한 브랜드이니만큼 굉장히 쉬어한 좀 얇은 니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FWC는 사랑받았던 더블 레이어링 니트가 화이트 컬러, 그린 컬러로 나오는데 화이트는 청량미 넘치고 그린 컬러는 요즘 그린이 그냥 좋더라. 그리고 다른 니트들도 자그마한 디테일들이 있는데 은근히 살결이 보인다? 내 취향이다? 요 블랙 니트는 와칸다 포에바. 그리고 하이류도 크롭한 기장감에 좀 특색 있는 제품군들. 살짝의 컨텀한 맛도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제 눈독 아이템은 바로 요 티셔츠. 레이어링이 된 티셔츠라서 꿈치가에게 노출이 되는 티셔츠인데요. 그걸 팔 부분을 빼가지고 앞으로 묶으면 어깨에 니트 두르는 그 감성 있죠. 두뇌 나는 감성을 티셔츠를 그냥 해버린 거지. 요거 매력적이더라고요. 자, 다음은 눈글. 룩북을 너무 예쁘게 찍었잖아. 꽃에 남자가 딱! 날 위한 선물인 건가? 아무튼 문글에서는 숏 아우터 제품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나왔더라고요. 자켓 디자인도 다양하지만 컬러감도 텍스처감도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은은하게 보이는 저 스트라이프 디테일이 들어간 블루종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 작은 은은한 디테일이 눈의 포인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제 눈에 띄었던 건 펀칭 디테일이 들어간 레더 자켓. 요 제품은 분명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미니멀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셔츠에 딱 입어주면 끝! 요거 내가 갖고 온다. 기다려봐요! 다음은 비긴 202. 비긴은 루즈한 실루엣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군들을 많이 내는데 역시나 아우터가 텍스처감에 요 커브 디테일에 걸쳐주면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루즈한 실루엣의 저 블레이저 자켓에도 팔쪽 디테일 셔링이 잡혀있어서 뭔가 둥그스러만 이쁜데 그걸 딱 턴업을 했더니 안에 소매 디테일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아무래도 루즈한 실루엣의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데님을 얹어지더라도 뭔가 데님이 딱딱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 보이는 요 데님 뭔가 차르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Stalkers. 자 지금부터는 좀 더 상큼똥고 발랄한 브랜드들인데요. 첫 번째 브랜드는 인템포 무드. 아이씨 선글라스 끼니까 멋진데 GD? 굉장히 쨍한 컬러감의 니트와 화이트 데님 거기다 선글라스만 껴주면 인스타 빼삐. 유독 요즘 많은 남성분들께서 요 그린 컬러감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제품 둘 다 매력적인 걸로. 그리고 저는 설마 했는데 트렌드 컬러에 있던 라임 컬러를 사용해 주셨더라고요. 과하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한번 접어봐. 그리고 굉장히 색감이 뚜렷한 후디들도 내주셨는데 여기 스트링 디테일을 없애버리고 요거 썸홀 요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수족 냉증러에게는 정말 아무튼 스트링도 없고 되게 깔끔한 느낌의 후드이기 때문에 캐주얼 미니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감 때문에 힙까지. 자 다음은 에드오프. 룩북을 보다가 어라 이거 뭐야? 해가지고 커플룩 사진을 받아봤거든요.
일단 채도감 높은 컬러감들 때문에 눈에 확 띄었는데 펀칭 디테일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가디건이랑 니트 두 종류로 나오는 것 같아서 요거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출시 안 된 것 같아. 입고 싶어. 그리고 뽕숑뽕숑 텍스처감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저 반팔 카라 니트도 제 눈독 아이템에 넣어두겠습니다. 짜잔. 너무 늙었나? 짜잔. 자, 다음 브랜드는 문선. 문선의 캠페인 사진들은 좀 더 예술적인 느낌이 있어요. 옷은 제대로 보이지 않으나 감성적인. 그치만 아이템을 봐야 장바구니에 넣을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리즌 룩북을 갖고 왔습니다. 문선의 아가일 패턴 펀칭 니트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출시가 되는데 이번엔 맨투맨이랑 티셔츠에도 이 디테일이 들어가요. 그냥 흰 티는 펀칭 디테일 때문에 뭔가 후들근하지 않아질 것 같아.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브이넥 카라 니트가 나왔는데 섹시해. 야! 많이 파졌다. 그리고 살짝 거친 남자 느낌을 줄 것 같은 레더 베스트도 너무 이쁠 것 같고 자카드 패턴이 들어간 것 같은 저 웨스턴만 물씬 나는 블루 정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터.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인데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미자 니트 위에 프린팅이 얹어졌어요. 근데 그 프린팅들이 술이야. 난 늘 술이야. 면 니트에 프린팅이 얹어질 거고 살짝 빈티지해지는 맛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세터와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터는 내 마음을 알아. 제가 저 그물 후드를 추천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미래의 남자친구가 바닷가에서 수영복에 저거 하나 걸쳐주면 아 좋겠다 했는데 다 내 사진이. 그리고 그로서리 마켓 테마에 맞게 과일 바구니를 든 저 청년. 카라 반팔 니트를 입고 있는데 요 색답도 굉장히 귀여워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요 제품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전 실물을 봤는데 블루 컬러 잘 뽑았어요. 굉장히 색감 잘 뽑았어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스타일의 줏대 없는 키미의 눈독 아이템들을 보고 오셨는데요. 물론 탐나는 아이템들이 겹치실 수도 있겠지만 아, 키미는 저런 거 보고 있구나. 아, 요 브랜드는 요런 감성을 풍기는구나.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상들이여, 어서 나에게 오라. 근데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니 여러분들의 눈독 아이템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카페에 좀 공유 좀 해주세요. 혹시 알아요? 내가 이벤트로 가져올지?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나오는 신상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신상 신상 난 늘 술이야.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왜 안 꺼?